14번 강의에서 이제 2번 강의와 마지막 수료식 1번 강의를 이제 앞두고 이제 거의 종반에 와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지 벌써 지나놓고 보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주로 생태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맨 마지막에도 역시 끝날 때는 생태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생태학을 우리는 이코로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로 이코로지. 네,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용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는 에코라는 말하고 그다음에 로고스란 말하고 두 가지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에코의 원래 뜻은 하우스, 집이다 하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스의 집이다. 그리고 로고스란 말은 학문이다 하는 그런 뜻인데 집에 관한 학문. 집이 바로 뭐냐면은 사람으로 중심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학문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생태학이다 이렇게 말해서 생태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을 우리는 생태학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생태계 그러면은 생물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생물이 들어 있다. 환경이 들어 있다. 생물이 들어 있고 두 가지 개념이 이 생태계 안에는 들어있게 되겠어요. 식물, 동물, 미생물과 같은 생물과 또 식물과 동물과 미생물이 사는 공기나 토양이나 물이나 또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나 이런 걸 포함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생태계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첫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것은 생태계의 구조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생태계는 생물과 환경으로 되어 있는데 생물 살아있는 것이 있고 생명이 없는 것이 있는데 살아있는 것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것 가장 큰 살아있는 것 중에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생산자가 있다고 그랬죠. 생산자는 무생물로부터 유기물을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생물들을 우리는 생산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산자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식물, 육지에 사는 식물이나 물속에 사는 식물 플랭크톤이나 이런 걸 우리는 생산자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갯골이라든지 여기에도 생물이 살고 있으니까 생태계잖아요. 그러면은 갯벌에 들어있는 생산자는 누가 생산자가 될까요? 자연이 아니고 또 생산자. 무기물이란 말은 탄소, 수소, 산소 이런 화학 원소의 물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는 무생물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걸로부터 유기물이란 말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우리가 소위 영양소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걸 만들어내는 생물체,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생물체가 생산자인데 갯벌에 있어서 생산자는 누가 되죠? 규조류, 녹조류와 같은 조류, 우리는 이걸 알기라 이렇게 말하죠. 갯벌에 그런 알기들이 들어있는데 이들이 바로 태양에너지를 유기물로 바꿔내는 그런 역할을 이런 조류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류가 살지를 못하면은 거기에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죠. 양분을 얻어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생물을 우리는 생산자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육지에는 식물들 모든 녹색 식물들이 다 생산자가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생산자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 에너지를 정리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유기물을 만들고 밖으로 내놓기는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밖으로 내놓기는 탄산가스를 이용해서 이런 유기물을 만들고 산소를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생산자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있는 산소도 늘 공기 중에 늘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들이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만약에 식물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숨도 못 쉬게 되죠. 물도 마찬가지고 물에서도.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큰 생물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소비자다 이렇게 말하죠.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은 만들어낼 수 없지만은 있는 그런 유기물이나 또는 있는 식물인을 먹고 살면서 에너지를 거기서 얻고 그리고 자기 몸은 또 죽어서 유기물이 되고 분해가 되고 하는 이런 생물을 소비자라고 말하는데 이런 소비자는 우리가 볼 때는 동물들 그리고 식물만 먹고 사는 동물도 있고 또 동물도 먹고 사는 동물도 있고 이런 동물들을 우리는 소비자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물고기는 생산자입니까? 소비자입니까? 소비자예요. 물고기는. 모든 동물은 다 소비자고 사람은요? 소비자예요. 생산자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동물이나 식물이 살다 죽으면은 다 유기물로 돌아가요. 무생물체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돌아갈 때 그 작용을 누가 하냐면은 미생물들. 미생물들이 다 분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유기물을 무기물로 다시 분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미생물들, 박테리아나 곰팡이와 같은 이런 생물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해자는 바로 미생물들이 바로 분해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생태계에 있어서 중요한 그 생물들이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 태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화학 원소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생태계를 구성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갯벌의 그 생태계를 보려면 이런 조건도 다 봐야 돼요. 그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은 유지가 안 되죠. 그리고 모든 생태계에서는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생태계 내에서는 에너지를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생태계 안에서는. 그러니까 생물들이 살아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에너지의 원천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태양 속에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를 식물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동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에너지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분해가 흩어져 버리면은 에너지가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에너지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생태계는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어요. 갯벌이 됐건 산이 됐건 호수가 되었건 다 생태계인데 이런 생태계를 보면서 우리는 아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생물학자나 또 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아 이 생태계를 보면서 에너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햇빛이 안 들어오면 에너지가 들어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가 식물로 들어가는 그런 통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이게 하나의 일이고 두 번째 하는 일은 생태계에서 물질은 순환하고 있다. 물질은 순환한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그런 물질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잖아요. 식물로 갔다가 동물로 갔다가 미생물로 갔다가 다시 토양이나 물이나 공기로 갔다가 또다시 생물체로 들어오고 이게 물질은 순환한다. 이게 바로 생태계가 건전한 생태계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물고기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곤충도 그렇고 모든 생물들이 바로 이런 에너지와 물질이 그 중간을 거쳐서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은 그 중간에서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도 이용하고 있고 물질도 이용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나 이것도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용하는데 그냥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태양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에너지가 그리고 식물로 갔다가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잖아요. 식물도 동물도 거기에 다 에너지가 들어있어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다 이용을 하고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태계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이 지금 들어있는데 사람이 바로 이 생태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생태계를 보는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너무 서두가 길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물고기의 탐구의 이야기를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물고기만 가지고 아주 중요한 요점만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했던 계획이었었는데 그건 조금 그 다음으로 미루고 우리가 지난번에 시흥에서 물고기를 조사해 봤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때도 조사하면서도 해설을 했고 또 지난번 수족관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또 한번 그걸 조금 더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탐구의 이야기로 그렇게 들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시흥에 대한 민물고기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책자들을 여러 가지로 찾아봤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서울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은 작고하셨지만은 최기철 교수라고 계셨어요. 아마 그 전에 책도 많이 내고 하셨는데 그 최기철 교수님이 우리나라 전역에 대한 정년 퇴임한 다음에 서울대학에서 정년 퇴임한 다음에 우리나라 전역에 민물고기를 지역마다 각 군의 시군의 면마다 다 조사를 해서 실제 채집도 해보고 아니면은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서 기록한 책이 각 도별로 나오게 되는데 그 경기도 경우에는 경기의 자연이라고 해서 담수어편 해가지고 이런 책을 362페이지짜리로 이렇게 해서 경기도 시군의 목록을 쭉 정리를 했어요. 거기에 아주 시흥 시편이 나오더라고요. 시흥 시편에서 그때 채집된 확인된 그런 물고기만 보면은 19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종 가운데 나오는 물고기가 이렇게 여러 종이 나와요. 버들치, 피라미, 애멀개, 치리, 참붕어, 잉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데 지난번 우리가 채집했던 물고기들이 거의 대부분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1985년이니까 약 한 30년 전쯤 되어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보면은 거의 없어요. 다 사라져버리고 근데 다행히 시흥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묶여져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아직도 덜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걸 강조하는 목적은 이것도 조금만 개발해버리면은 금방 다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없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고 또 조사한 그런 물고기 가운데 왜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알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 최기철 교수님이 어린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을 좀 별도의 물고기하고 곤충을 좋아하는 학생들을 정년 퇴임한 다음에 교수님 집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한 20명 정도 불러다 놓고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은 커서 벌써 대학 다 졸업하고 또 대학에서 연구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다른 연구 분야를 곤충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김대민이라는 그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5학년 학생이 서울에 가서 부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주 물고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주말이 되면은 아버지가 늘 차를 태우고 다니면서 전국 각지에 물고기를 조사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그 열정도 대단하고 또 온 집안 식구가 다 그 김대민이라는 학생을 가르치려고 좋아하니까 물고기를 좋아하니까 마치 김채성 군이 이렇게 물고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너무 좋아하니까 채집을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그 책을 이 김대민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책을 냈어요. 물고기 열하일기라는 책을 상하 두 권을 만들었는데, 물론 이 학생이 다 한 건 아니고 아버지가 많이 도와줬어요. 아버지가 직접 채집하면서 같이 전국을 일주했어요. 전국 일주에서 우리나라 민물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채집한 기록을 이 책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학생이 그 당시 아마 분당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분당에서 살았는데 뭐 저한테도 와서 전주까지 와서 같이 듣기도 하고 강의도 좀 들어보고 설명도 해주고 그런 적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 출판 기념회를 서울에서 했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거기서 하고 많은 사람들도 오기도 했는데, 이 학생 그 책 쓴 서문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시흥시에서 채집한 좀구글치를 보면서, 서문 맨 끝에, 그 당시에는 좀구글치가 여기 나온다고는 안 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 부근에서만 알려졌어요. 부근에서만 알려졌는데, 이런 내용도 알고 자기 집에다가 수족관을 만들어 놓고 좀구글치를 키웠던 거예요. 키우면서 바로 이 책에 서문을 내도 이 말이 나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그 있다는 내용을, 시흥에서 나온다는 이 내용은 이 김대민 학생이 맨 처음에 알아냈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 별로 알려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좀구글치가 역시 시흥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좀구글치는 나중에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2014년하고 또 2016년에 예, 지난번에 와서 강의를 담당했던 김형수 박사가 조사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보니까 29종이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매우 자세하게 조사했어요.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니지만은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하고도 같이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종류가, 바다에서 나오는 종류도 있었는데, 밴댕이라든지 청멸, 그 다음에 뱀장어, 버들매치, 외몰개, 떡붕어. 이 떡붕어는 우리나라 붕어는 아니에요.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붕어하고 비슷한 종류인데, 우리나라로 아마 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붕어하고 좀 경쟁 관계를 하지만은, 오히려 저 경쟁하면은 좀 이겨요. 떡붕어가 더 널리 많이 퍼지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 잉어가 있고, 광준치, 치리, 참붕어. 이 참붕어는 붕어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가 그냥 이름이 붕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붕어라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전혀 붕어는 아니고 다른 종류예요. 그리고 흰줄 납줄개, 그 다음에 버들치, 가물치, 미꾸리, 그 다음에 가숭어, 대륙송사리, 이렇게 해서 버들붕어까지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것만 해도 매우 짧은 기간 조사했지만은, 그래도 시흥에 살고 있는 민물고기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좋은 기회였고, 우리 김영수 박사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열심히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오랫동안 연구실에 있었고 했는데, 완전한 직장을 못 가졌었는데, 바로 한 2, 3주 전에 수산과학원에 거기에 그 연구원으로 채용이 됐어요. 시험 봐서, 아주 높은 경쟁률인데 거기에 시험 봐서 채용되었고,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교육하고 다음 주에 아마 다른 기관으로 발령을 받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더만요. 아주 굉장히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아주 잘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들어가서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여기 와서도 열심히 도와준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런 결과로 좋은 직장도 가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29종이나 되지만 우리가 다 그걸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이번 강의를 하면서 꼭 이것만은 시흥시에서 또 시흥 시민들이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왜 그것을 알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유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대표가 여러 번 나왔지만은 대륙 송사리. 이 대륙 송사리가 나오기 전에 송사리가 있었어요. 송사리를 학명으로 송사리 학명을 아니 이름만 우리가 외우려고 해도 좀 그렇지만은 아까 좀 말씀 들으니까 이름 외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송사리는 전혀 그전에 알고 있던 송사리와는 다르지요. 다른 것도 알았으니까 진짜 송사리의 학명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리지아스 레티푸스라는 그런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명은 원래 라틴어로 사용한다고 그랬고 모든 동식물을 과학적으로 부를 때는 다 각 나라마다 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방언도 있고 다르니까 이렇게 알면은 우리가 학술적으로 알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1798년 그 린네가 처음으로 이제 명칭을 정하던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따라가게 되는데 학명을 쓸 때는 라틴어로 쓴다. 왜냐하면 어느 영어로 쓴다 그러면 다른 영어를 안 쓰는 나라는 굉장히 좀 하기가 싫잖아요. 그러니 모든 나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지금 언어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언어가 라틴어가 되기 때문에 라틴어나 또는 라틴어 화한 말로 표현해서 쓰기로 하고 두 가지 이름을 쓰는데 앞에다는 속명을 쓰고 뒤에다는 종명 두 가지의 이름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명에 속명과 종명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맨 첫 시간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다 배웠지만은 동물의 그 체계를 쓸 때, 생물의 체계를 쓸 때 문, 강, 목, 과, 속, 종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속이 되죠. 속명을 앞에다 쓰고 그 뒤에다는 종명을 쓰는 거죠. 사람과 같으면은 이름과 성과 이름을 쓰지 않아요? 이게 성이고 이게 이름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동물이나 식물을 쓸 때도 앞에다는 속명을 쓰고 그 뒤에다는 종명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송사리의 학명이 오리지아스 레티푸스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오리지아스란 말은 벼가 있죠. 벼밭이 있죠. 벼라는 뜻이에요. 벼. 그러니까 주로 논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살았기 때문에 그걸 기원으로 해서 오리지아스란 말을 쓰게 되고 레티푸스라는 원래의 뜻은 뒷지느러미가 좀 이렇게 넓어요. 넓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느러미가 넓게 되어 있다 해서 넓은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이게 뒷지느러미잖아요. 이게 좀 넓게 되어 있어요. 다른 물고기보다도 그래서 넓은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오리지아스 레티푸스라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도 그랬고 일본에서도 그랬고 중국에서도 이 한 종만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송사리가 있게 되었었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은 1984, 5년도에 일본에 가서 학회에 참석을 했는데 일본인 학자가 중국의 송사리를 조사해 봤더니 중국의 송사리는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원래 있던 송사리와는 다르게 염색체 수가 48개다. 그 전에 있던 송사리는 50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송사리는 염색체가 전혀 다르다.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좀 특이하다. 그래서 좀 특이하다는 그것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이 내용을 듣고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에 있어서 열심히 조사를 해가지고 두 가지 염색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다른 종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좀 분류학적으로 연구하려고 다시 일본에다 연락을 하고 있더니 바로 그걸 발표했던 교수가 마침 북경에 있는 학자들하고 조사를 해서 보니까 분류적으로 좀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조금 뭐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좀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학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합니다. 올리지에스 레티푸스 신넨시스라고 이름을 좀 붙이려고 지금 중국인 학자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논문을 보내왔어요. 그 논문 발표가 아니라, 발표된 논문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원고를 보내왔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걸 좀 분류적으로 좀 달리해서 다른 종이다 이렇게 발표하려고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 그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그걸 발표하지 마시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발표하면은 먼저 발표한 그 논문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나중에 발표하면은 효력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도 이제 한 발짝 늦었구나. 이분이 처음부터 조사했기 때문에 이런 학명으로 나중에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세 가지가 나와요. 올리지에스 레티푸스 신넨시스. 앞에는 속명을 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명을 쓴다고 그랬죠. 세 번째 쓰는 이름은 아종명. 아종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아종을 서브스페시스라고 그래요. 이걸 아종, 서비스, 종보다도 좀 아래 단계.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만나서 자손을 낳고 또 그 자손이 그 다음에도 이어지는 그런 집단을 같은 종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같은 종이다. 한 종이다. 그런데 같은 종이긴 하지만은 지리적으로 볼 때 좀 떨어져 있으면은 색깔이 좀 다르다든지 모양이 다르다든지 형태가 다르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다시 그것들끼리 서로 만나서 교배를 시키면 자손은 나오기는 하되 지리적으로 볼 때는 좀 차이가 있는 것 이걸 우리는 아종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것과 일본에 있는 것 두 가지는 형태가 좀 달라요. 다르는데 근본적으로 만약에 둘을 교배를 시킨다면 같은 종이 되기 때문에 종 안에 또 하나의 분리된 그런 적은 집단의 의미로서 아종이라고 이렇게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인정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종이 아종이 나온다 하면서 우리말로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우리말로 이름을 붙일 때 그때 제가 대륙송사리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했을 때 주로 이제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 모두가 송설에 나오는데 여기에 중간에 지리적으로도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같은 종이면서도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해서 이것을 아종이라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우리 대학원생들에게 실험을 시켰어요. 석사 논문을 시키면서 이 둘을 한번 염색체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사리의 경우에는 송사리가 48개, 염색체가 48개고 이것은 쉬운 개고 그래서 그러면 이 둘을 한번 교잡을 시켜봐라. 실험실에서 조그마한 수조에도 놓고 교잡을 시키니까 자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자손의 염색체를 보니까 47개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2대 이걸 교잡을 시켜보니까 48개도 나오고 47개도 나오고 쉬운 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훨씬 개체수가 적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보니까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은
교잡은 그 순간에는 이루어지지만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저는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이것은 아종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된다. 새로운 종이 되어야 된다. 새로운 종이 아니라 이제 이미 아종이 되었으니까 아종이 아니고 이것을 종으로 만들어야 된다 해서 그 다음에 학명을 붙일 때는 이 레티프스란 말을 빼고 올리지에서 신넨시스라는 학명을 썼어요. 다시 이명법으로. 그러니까 아종에서 종으로 승격이 되는 거죠. 올라왔죠. 승격이 돼서 지금은 학명을 이 대륙송사리는 올리지에서 신넨시스라 이렇게 쓰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봤던 대륙송사리의 학명은 올리지에서 신넨시스. 신넨시스란 말은 중국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화. 진화라는 그런 말에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원래 중국 대륙에서 우리나라와 일본까지 지금 이렇게 일본에는 이 신넨시스는 지금 나오지 않죠. 일본에는 없고 우리나라까지 지금 나오는데 더 자세히 우리나라의 송사리하고 대륙 송사리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도 섬 쪽 가까이에는 송사리가 주로 많이 나오고 예, 강 하구에서부터 약간 내륙 쪽으로는 대륙 송사리가 나오고 이런 분포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그걸 가지고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이것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강의했던 이 송호복 박사 있죠. 송호복 박사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통화를 해서 여기에서 대륙 송사리가 나왔다. 당신도 알다시피 송사리가 그전에 송사리나 대륙 송사리는 매우 흔했었는데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매우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런 실정인데 대륙 송사리가 나온 것만 해도 참 신기하다.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만 해도 신기하다 그랬더니 송호국 박사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다. 그런데 자기가 근래 조사했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영종도 가까이 있는 영종도에서 자기가 송사리를 채집했다. 그리고 주변 일대에서도 과거에는 송사리가 나왔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영종도라든지 가까이 있는 섬 지방에 민물이 있어요. 좀 큰 섬에는 민물에 가서 네트를 가지고 손으로 잡는 네트를 가지고 그 습지라든지 이렇게 딱 떠보면은 송사리가 나올 텐데 송사리가 다른 점은 자 이게 앞에 있는 것이 송사리고 이게 대륙 송사리고 얼른 보면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제 여러분은 지난번에 대륙 송사리도 봤으니까 조금 이제 익을 거예요. 잘 보면은 좀 뚱뚱하죠. 조금 커요. 송사리보다는 약간 클 정도인데 물론 어린 것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옆에 자세히 보면은 까먹까먹한 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이보다는 훨씬 더 적고 조금 투명하고 이렇게 나오고 다른 특징도 있는데 바로 이게 송사리예요. 그러니까 아마 시흥 이 갯골에서도 자세히 보면은 나올지도 몰라요. 송사리가 두 종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두 종을 놓고 조그마한 수조에다가 따로따로 한번 키워보면은 매우 재미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수조에다 놓고 기르면은 알을 자기 그 항문 쪽에다가 여기다가 알을 달고 다녀요. 여기다가 달고 다니면서 그 수초에다 붙이면은 수초에서 어린 새끼로 나오게 돼요. 아주 보기도 매우 아름답고 해서 이 송사리 대륙 송사리가 바로 이런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금방 알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시흥 가까이에서도 바다 쪽 가까이에는 송사리가 지금도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색체를 조사해 보면은 이렇게 송사리는 48개가 되고 대륙송사리는 아까 50개 아니라 46개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대륙송사리와 송사리는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아주 매우 재미있는 그런 그 연구 재료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흔하게 과거에도
매우 흔하게 나왔던 물고기 중에 하나가 외몰개라는 물고기가 있었어요. 이 외몰개는 크기가 송사리보다는 크지만은 이렇게 아주 날씬한 그런 모양도 가지고 있고 떼를 지어서 살고 있고 또 역시 고인물이라든지 또는 논두렁이라든지 저수지라든지 그러면서도 이렇게 수초가 많이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것도 과거에 매우 흔했어요. 매우 흔하게 나오는 그런 종류였는데 지금은 다 논에 콘크리트로 제방을 만들게 되고 또 논을 개발하게 되고 거기에 또 그 비료나 또는 이런 제초제가 뿌려지게 되고 또 오염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외몰개도 거의 다 사라졌어요.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이것이 멸종 위기종이었어요. 이런 지역이 사라졌기 때문에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상당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찾아볼 수 없게 됐지만은 마침 시흥에 애몰개가 나오고 있는데 집단이 있는데 이게 어디나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지역에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은 금방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점구글치가 이와 같은 모습인데 점구글치가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위에 있는 것이 점구글치의 수컷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 점구글치의 암컷이 되는데 이것도 중국에 있었던 거예요. 중국하고 우리나라에도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제가 연구하는 도중에 전라북도 망경강 일대에서 처음으로 찾아냈어요. 그래서 왜 전라북도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오랫동안 조사해 보니까 역시 강 하류 쪽에는 이 점구글치가 많이는 아니지만은 일부가 남아 있었고 또 이것들의 일부가 산란하는 습성이 매우 재미있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자갈이나 돌이 있는 사이에 흐르는 물 속에 이렇게 낳고 있는데 이 바위나 돌이 있으면 돌 아래쪽에다가 암컷이 여기다 알을 붙이면 수컷이 나중에 와서 여기다가 정액을 뿌려가지고 여기서 발생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이런 모습으로 발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컷은 반드시 또 이 알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고 다른 종들이 여기 가까이 가면 못 가게 방어하는 그런 행동도 보여주고 있어서 매우 특이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버들붕어입니다. 보셨던가요? 버들붕어? 어려서 이것도 과거에는 많이 있었어요. 늪지가 있고 또 늪지가 있으면서 물속에 고여있는 물이라든지 또 바닥이 뻘로 되어 있다든지 또 수초가 있다든지 하는 지역에서는 주로 많이 나왔는데 이 버들붕어가 크기도 송사리보다는 좀 커요. 크지만은 이게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웠다는 말은 색깔이 막 변해요. 변하는데 주변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을 보이게 되고 이것도 암컷과 수컷의 그 산란하는 행동이 매우 특이한 모습으로 산란을 하고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수초가 있으면은 수컷이 먼저 이 주변을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해서 다른 물고기나 다른 생물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한 다음에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은 암컷이 여기에 와서 배를 위쪽에다 대고 수컷이 여기다 대고 입에서 거품을 내요. 점액이라 하얀 거품을 내면 이렇게 거품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거품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그 다음에 암컷이 이 자리에 와서 배를 위에다 대고 알을 낳아요. 알을 낳으면은 알을 낳고 난 다음에 수컷이 또 이곳에 와가지고 정액을 뿌리죠.
그럼 여기에서 발생이 시작이 되면서 이 수초에다가 알을 붙여서 여기에서 어린 새끼가 만들어져 나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컷은 나중에 또 이 알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고 다른 물고기가 와서 이 알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매우 아름다워서 이게 관상어로 많이 길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상어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버들붕어를 잡으려고 상당히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눈독을 들이고 있어서 지금 많은 지역이 오염이나 개발이 되어서도 없어졌지만은 많이 너무 잡아내서 없어졌는데 바로 시흥에서 이 버들붕어가 있다는 말을 듣고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잡으러 갈 거예요. 관상어를 잡으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지켜내야지. 지켜내지 못하면은 금방 없어져요. 매우 비싸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암수를 가지고 싸움을 시켜요. 싸움을 그 마치 그 소나 또 다른 동물을 싸움 시키는 것처럼 버들붕어를 가지고 싸움 시키는 그런 구경도 하고 있고 그만한 관상어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물고기는 앞으로 지금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이 관상어를 키우는 매니아들은 이걸 찾으려고 막 돌아다닐 거예요.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지금 매매가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 암수가 싸우는 건 수컷끼리. 예, 수컷끼리 이제 놓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흥에서 갯벌에서 나오는 말뚝만두거. 이것도 아까 잠시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슴 지느러미가 이렇게 마치 발처럼 되어가지고 기어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배 지느러미는 빨판으로 되어 있고 딱 붙이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속에서도 살지만은 물 위에는 살지 못하고 갯벌에 구멍을 뚫고 구멍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 빠져나가면 바로 위로 올라와서 이동하면서 움직이는데 움직이고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사람이 잡기도 매우 힘들어요. 그만큼 그리고 아주 그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람이 가까이 가면 빨리 도망가 버리고 하는 그런 특징을 이 말뚝망두어는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말뚝망두어가 비슷한 또 하나의 종류가 있는데 짱뚱어. 짱뚱어라는 종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짱뚱어는 또 다른 또 습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 매우 이 갯벌의 상태를 보존 상태를 잘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종류가 바로 말뚝망두어에서 시흥의 갯골에도 이 종을 가지고 좀 대표용으로 만드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뱀장어죠. 이렇게 큰 뱀장어는 지금도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먹기를 좋아하고 하지만은 살기도 매우 힘들게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잡아내서 하게 되는데 이 뱀장어는 민물과 바닷물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종류예요. 주로 알을 낳을 때는 바다에 가서 알을 낳아요. 바다 어디냐면은 저게 필리핀이 있고 여기에 이제 마리아나 제도가 있고 괌이 있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이 바다 수심 한 300m 이상 되는 그곳에다가 알을 낳는다고 아주 최근에 알려졌어요. 처음에는 어디서 알을 낳는지도 몰랐었는데 거기서 알을 낳고 어린 새끼가 되면은 알에서 부화되면은 이렇게 이런 모양을 처음에는 갖추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마치 댄잎 모양 이렇게 돼서 한 1, 2년 동안 바다 크로시오 해류를 타고 이 필리핀 쪽으로 또 대만 쪽으로 중국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이렇게 가면서 가까이 해안 가까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런 모양이 변해가지고 마치 실뱀장어라고 들어봤죠. 아주 성냥개비 같은 크기로 하얗게 되어가지고 가늘게 된 그런 실뱀장어가 되어서 강 하구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리고 바다로 바다에서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몸이 검어지기 시작하고 좀 굵어져서 이제 뱀장어 모습을 그때부터 갖추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서 거의 다 또 눈독을 들이잖아요. 그냥 굉장히 열심히 그 잡아내는데 매우 비싸요. 이 실뱀장어 값이 아주 금값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매우 비싸게 되어서 이것을 잡아다 뭐 하냐면은 양식을 해요. 양식을 해서 그걸 키워낸 것이 우리가 지금 시중에서 나오는 뱀장어가 바로 대부분이 자연산에서 나오는 뱀장어가 아니라 양식장에서 실뱀장어를 키워가지고 뱀장어로 되어서 나오는 그런 뱀장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뱀장어들이 이제 강에서 살다가 한 5, 6년 이상이 되면은 알을 낳는 시기가 되면은 다시 바다로 내려와요. 바닷가로. 내려와서 갯벌에 오면은 바로 내려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냐면은 바닷물에 가면 염분의 차이가 있잖아요. 염분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 수개월 동안 이렇게 왕래하는데 먼 바다까지 가려면은 한 3,000km 이상 되는 그런 바다로 가야 되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 몸속에다가 양분을 많이 저장하죠. 지방분을 많이 저장하고. 근데 사람들은 이것마저도 좀 탐이 나가지고 이걸 잡아먹으려고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천장어라고 그러죠. 바로 풍천장어 그런 장어예요. 바다로 내려가려고 지금 양분을 저장하고 있는데 그걸 사람이 취하려니까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뱀장어 산업이라고도 그래서 양만장이라고도 그러고 양만산업이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뱀장어를 잡아내게 되니까 자원이 고갈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강 하구에 다 뚝을 만들었잖아요. 하구 뚝, 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올라오지를 못해요. 올라오지를 못해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또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다 중간에서 다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뱀장어 자원이 적어지게 돼서 외국에서 실뱀장어로 수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서 값이 자꾸 더 올라가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습니다. 아주 신비한 물고기의 생태 가운데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질문한다 그랬던가? 최성근? 아니요? 자, 이게 이제 흰줄납줄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흰줄납줄개가 되는데 흰줄납줄개의 수컷, 이게 암컷. 이제 봄 3, 4월이 되어지게 되면 매우 아름다워요. 색깔이. 아주 화려한 그런 색깔을 이런 납자루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종류가 14종이 있어요. 14종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바로 이 시흥 이 갯골에서 흰줄 납줄개가 나오는데 이것이 알을 낳으려면 반드시 주변에 조개가 있어야 돼. 민물조개. 민물조개 속에다만 알을 낳지 다른 데다는 알을 낳거나 또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런 특징들이 이런 흰줄 납줄개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또는 뭐 해설하시는 분들 거기에 조개를 잡는 사람이 있으면 조개를 못 잡게 하는 것이 좋아요. 조개를 잡아내면은 이런 납자루 종류가 살 수가 없어. 같이 사라져버린 게.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이 이런 납자루의 특징이어서 이 시흥에서도 이것도 우리나라 어디에나 흔하게 있기는 있지만은 시흥에서도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호해야 될 그런 물고기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산란하는 모습이 매우 아름답게 나타나서 관상용으로도 이 흰줄 납줄개도 아주 좋은 대상종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가물치. 우리가 흔히 아마 어시장에서도 많이 보게 되고 크기도 크고 아주 난폭하게 뭘 잡아먹기도 하고 하는 종류인데 역시 저수지라든지 또는 늪지라든지 흐름이 없는 그런 곳에 수초가 들어있는 곳 그리고 수심이 약간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이런 종류인데 사람들은 이걸 식용으로도 이용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약용으로도 이 가물치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미꾸라지, 미꾸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흔히 미꾸리하고 미꾸라지 이렇게 말하죠. 같은 종이 아니라 다른 종이에요. 미꾸리와 미꾸라지는 다른 종이 되어지게 되는데 지난번에 여기서 잡힌 종류는 미꾸리가 잡혔는데요. 나중에 이제 여기에 대한 종류는 또 한 번 설명할 기회도 있지만은 위에 보는 것이 미꾸리고 밑에 보는 종류가 미꾸라지입니다. 얼른 보면은 쉽게 보면은 참 구분이 안 되는데 자세히 보면은 미꾸리는 몸이 조금 좀 날씬해요. 날씬하고 좀 둥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미꾸라지는 좀 납작하게 되어 있어요. 납작하게 되어 있고 더 뚜렷한 특징은 자세히 보면은 수염이 미꾸리는 미꾸라지보다도 좀 짧아요. 짧고 미꾸라지는 수염이 좀 길어요. 길게 나타나고 좀 튼튼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염색체 수가 달라요. 미꾸리는 염색체 수가 쉬운 게지만 이건 48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게 되고 또 사는 장수도 거의 비슷하지만은 주로 논 속에서 주로 많이 사는 것은 미꾸라지. 미꾸라지가 주로 많고 좀 논 두렁이라든지 또는 물이 흘러가는 곳 여기에는 미꾸리가 좀 많고 그리고 맛도 좀 달라요. 맛도 미꾸리가 좀 더 맛이 있고 미꾸라지는 좀 맛이 덜해요. 비교하면은 그래서 시장에서 아마 저 시장에 보면은 큰 그 그릇에다가 미꾸라지를 놓고 팔잖아요. 그 파는 분들은 알아요. 구분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은 미꾸리는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둥구리 그렇게 불러요. 둥구리. 그리고 미꾸라지는 납작이 납작이 이렇게 불러서 예네. 그래서 가격도 자세히 보면 좀 차이가 있는데 막 같이 놓고 팔게 되고 지금은 거의 이것도 국내에서 양식을 잡아내는 양이 적기 때문에 적어져서 지금 중국에서 막 수입을 하고 있어요. 대량으로 어린 새끼들을 잡아다가 여기서 조금 키워가지고 지금 추어탕거리로 내고 있게 되죠. 이게 국내에도 있긴 있지만 거의 다 많이 잡아내가지고 지금은 살아있는 그런 종이 개체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앞으로 이것도 산업적인 가치도 키우면은 양식을 하면은 산업적인 가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맛 똑같은 겁니다. 위에가 미꾸리이고 밑에가 미꾸라지고 되게 흔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미꾸라지에 대한 속담들이 많이 있어요. 미꾸라지에 대한 속담이 지난번에도 방송에도 나오는 것처럼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다. 잘 빠져나가고 슬슬 피하고 그런 사람을 미꾸라지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그 말을 들 때마다 좀 속이 상한 것이 왜 미꾸라지에다가 비교를 하느냐. 미꾸라지는 자기는 그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가는 방법이나 자기 사는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또 우리가 볼 때 미꾸라지가 이 갯벌이나 뻘이나 좀 흐린 곳에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러운 곳이 아니라 주로 뻘이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살면서 뻘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유기물들 이걸 먹이를 먹고 뻘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더러운 곳으로 알고 있어요. 더럽게 만든 것은 사람이 더럽게 만들었잖아요. 거기다 오염물을 내보내고 찌꺼기를 내보내고 해서 그게 더러워진 것은 사람이 그런 것이지 미꾸라지가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미꾸라지는 그런 조건에서도 살면서도 오히려 물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꾸라지가 막 흐려놓고 다닌다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미꾸라지가 물을 흐려놓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말은 미꾸라지가 들으면 매우 속상할 것 같아. 아, 나보다도 더 사람들이 그러는데 왜 나한테 미꾸라지라고 그러냐 미꾸라지 놈이라고 해서 자기를 비유하느냐 그건 사람이 그 자연의 습성을 몰라서 그런 것 아닐까. 여러분들은 그런 표현을 앞으로 쓰시지 말고 미꾸라지도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그 제목까지도 쓰려고도 하는데 미꾸라지 용되었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말할 때 미꾸라지를 가장 물고기 가운데 천한 물고기로 이렇게 알았어요. 미꾸라지는 그것도 아닌데 자기는 자연에 떳떳하게 하나의 종으로 있는데 사람이 볼 때는 조금 흐린 곳에 또 이렇게 막 이제 움직이는 모습도 그렇게 천하게 보이니까 사람도 좀 천한 사람, 조금 못 활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의 미꾸라지에 비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 조건에서도 아주 잘된 사람 있잖아요. 성공해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인생을 성공시킨 그런 사람을 보고 그걸 보고 미꾸라지 용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용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없잖아요. 없는데 사람이 상상할 때 가장 이상적인 동물, 가장 아주 선한, 가장 좋은 동물 이걸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용이 되는데 사람도 그렇게 성공한 사람을 용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제가 전공하는 분야가 이 미꾸리 과에 대한 어류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지금 가지고 제가 처음에 연구할 때는 다음에 한번 이제 그 내용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한 다섯, 여섯 종 알려져 있는데 제가 한 40년 열심히 조사하고 그것만 가지고 붙들고 연구를 해봤더니 한 18, 18종 내지 20종까지 되어지더라고요. 예, 미꾸리 과에. 그래서 이 과에 이렇게 많은 종류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각 곳에 상류는 상류대로 또 각마다 다른 종류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고 아 이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보배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하면서 이거야말로 미꾸리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용이 되었다. 용이 되어서 우리나라 환경에 아주 좋은 역할을 했다. 미호종개라는 종류는 천연기념물이 됐어요. 미호천에 나오는 미호종개는 제가 신종으로 발견했는데 이건 천연기념물이 되었고 또 부안에 또 이 하나의 부안종개라고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그 지역에만 살고 있어요. 이것도 멸종 위기종으로 환경부에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보물적인 그런 존재로 미꾸리 종류를 만들어내놓고 보니까 참 매우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단번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게 바로 미꾸라지 용된 것이다. 네. 예. 예. 주로 미꾸라지일 거예요. 예. 예. 네. 네. 그 속에 여러 마리가 지금 같이 들어있죠. 네. 미꾸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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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건강한 논에 이러한 미꾸라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사 짓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꾸라지를 같이 거기다 양식을 해주면은 양식은 벼도 잘 되고 땅을 파고 움직이기 때문에 땅 속에다가 구멍을 뚫어줘요. 구멍을 뚫어주면은 물도 들어가고 공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벼가 오히려 더 잘 자라게 되기 때문에 또 미꾸라지 살고 있는 그 논이라면 농약을 안 쳤다는 직접 증명해 주는 것이 되어서 아주 좋은 벼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아주 환경적인 그 농사 짓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미꾸라지를 같이 기르는 방법 또 거기다가 오리도 기르고 우렁이도 기르고 하는 그런 농법이 바로 이 환경적인 농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흥에서 나오는 물고기인데 물론 더 여러 가지로 이제 조사해보면 더 많은 자료가 있지만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시흥시의 물고기 보면 조금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을까. 미꾸라지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자연을 보면서도 즐겁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조상들도 역시 물고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록에도 많이 남겨두는데 지금처럼 물고기의 생태에 대한 그런 기록은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어떤 종류가 있었다. 이름,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부르는 그런 방언, 이런 종류의 기록만 있고 또 어느 지역에서 그런 물고기 종류들이 나오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것으로서는 1425년, 그러니까 이조 시대에 약 세종 때 하연이 그 경상도 지역에 나오는 물고기에 대해서 이름을 기록을 하게 돼요. 그 기록으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경상도 지리지라는 책에 25종의 어류의 이름이 나오게 되고, 또 그 이후에도 1611년 우리가 잘 아는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물고기가 우리 몸에 건강에 약으로 어디에 이용이 된다 하는 물고기 이름과 필요한 그런 내용에 필요한 부분이 어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소개가 되었을 뿐, 물고기에 대한 생태나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별로 조사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 다 이런 내용이었지만은 가장 특이하게 우리나라 물고기에 대해서 연구했던 기록이 나오게 되는 책이 바로 우리가 잘 알려진 정약전의 자산어보, 정약전의 자산어보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정약전의 바로 형이 되는 분이 정약용, 우리가 잘 아는 정다산이죠. 그리고 또 그 형 가운데 한 분이 정약종이 있었어요. 정약종. 거의 그 비슷한 연대에 한 2년 터울로 이렇게 정약종, 정약전, 정약용, 정약용 우리 선생이 제일 아래 동생이 되어지게 되죠. 이분들이 당시 유학 중에서도 실학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아주 머리도 좋고 많은 그 공부도 하고 또 정약용 같은 분은 훌륭한 벼슬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바로 그 시대에 이분들이 남인이었던 것 같아요. 좀 당파가 달랐던 서인이었던가요? 이분들에 대해서 시기를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더 시기를 불러 이렇게 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정약전의 바로 밑에가 되고 정약용의 위에 형이 됐던 정약종 그 선생이 천주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과학에 대한 관심도 가졌지만은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당시 이승훈이었던 분이 이제 처음으로 중국에서 그 천주교에 대한 소개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죠. 선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선교하는 내용에 이 정약종 이분이 매우 심취를 하게 되고 또 관심을 갖고 이제 거기에 신앙에 따라가게 돼요. 따라가면서 그 형제간들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천주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그 다른 당파에서 시기를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상당히 그 어려움을 주게 되고, 나중에 그 임금도 당시에 그 임금이었던 정조든가요? 그분이 아주 신임을 많이 했어요. 주변 그 신하들이 이분들을 자꾸 이렇게 좋지 않게 말해도 이분들에 대해서 정약용 그 형제에 대해서 매우 좋게 하고 잘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시기가 심하니까 나중에는 이 정약종은 이제 죽게 되죠.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정약전하고 정약용 선생은 유배를 당하죠. 정약용 선생은 이제 강진으로 가게 되고, 이 정약전은 흑산도로 멀리 유배를 하게 될 때, 정약전, 이분은 흑산도에 가서 16년을 유배 생활하다 거기서 생을 마치게 돼요. 그리고 정약용 선생은 강진에서 19년을 지내고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 정약전 선생이 흑산도에 가서 정말 주변에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서당을 만들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 동안에 그 흑산도 주변에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를 보고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흑산도에 사는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정창대라는 아주 청년인데, 청년이 책을 많이 읽고 또 자기 집에서 물고기를 놓고 공부를 하는데 매우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많이 잘 알고 있고 하는 게 아주 아주 감탄을 해가지고 전학전 선생이 그 젊은 정창대라는 그 청년을 가까이 하게 되죠. 가까이 하고 바로 물고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 물고기를 갖다가 해부를 하고, 그 흑산도 근해에서 나오는 물고기를 갖다가 해부도 하고 형태도 관찰하고 조사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모으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게 돼요. 한 10여 년 동안 이런 일을 계속해서 수기로 글씨로 써서 책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남겨진 책이 그때는 글로 글씨로 쓴 책이었는데, 나중에 정약용, 이분이 돌아간 다음에 정약용 선생이 흑산도에 가서 보니까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내는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걸 찢어가지고 벽지에 바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서 그걸 다 회수해가지고 나중에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자산어보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1814년, 순조 14년에 발간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오랫동안 한자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서 일제시대에 와가지고 이 내용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흑산도에서 16년간 유배생활할 때 흑산도 주변에 사는 물고기 101종, 101종을 낱낱이 조사해가지고 이름을 밝히고, 그러니까 그 주변 지방에서 쓰는 이름이 되죠. 그 이름을 밝혀내게 되고, 또 그러한 종의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가, 그 모양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모습의 생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기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어디에 그걸 주로 많이 먹고 있고 음식으로 이용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매우 상세하게 기록을 하게 되죠. 기록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걸 그냥 기록만 한 것이 아니라 이걸 분류를 했어요. 오늘과 같으면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체계를 세운 거죠. 체계를 세우되 바다에 나오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바다에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바다에 나오는 물고기 가운데에서도 비늘 가지고 있는 종류만 따로 구분을 했고, 또 어떤 종류는 비늘이 없는 그런 종류, 뱀장어라든지 이런 건 비늘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는 이런 종류대로 따로 구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계류,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종류, 그것도 역시 조개류 종류라든지 소라라든지 이런 종류를 따로 묶어서 그것만 그대로 놓고 정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물고기라든지 개나 이런 종류가 아니라 바다에 나오는 다른 무척추동물, 바다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보게 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지렁이라든지 갯지렁이라든지 또는 해면이라든지 산호라든지 이러한 종류까지도 다 모아서 세 번째 책에는 잡류라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런 종류의 항목도 만들어내가지고 이런 종류 전부 다 해서 약한 200여 종을 정리해서 묶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내게 되죠. 책으로 만들어내는데 지금 그 유인물에 보시면은 거기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청어라는 종류, 청어라는 종류 한 종류를 가지고 그렇게 책으로 정리를 해서 한자로 기록을 해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를 이제 일본에서 입수를 한 책을 한자로 된 책을 입수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초기 어류학자인 정문기 선생이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서 이렇게 자산어보라 하는 책으로
만들어내기도 했고 또 이런 책을 기준으로 해서 소설가들도 이 자산어보에 대한 소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소설가 김 누구죠? 최근에 그 활의 노래를 쓴 김훈이든가요? 김훈 그 작가가 흑산이라는 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소설. 거기에 보면은 역시 자산에 대한 정약용의 생애에 대해서 거기에 나오고 물고기를 조사한 기록이 거기에 나오게 되고요. 또 다른 어떤 소설가도 역시 이 자산어보에 대한 내용을 기록으로 만들어내고 또 아주 2000년대에는 이 경기도의 어느 고등학교 선생이 이 현산어보라는 책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산어보를 자산이라는 것은 흑산도를 자산이라고도 그러는데 이걸 읽을 때 현산어로도 읽는다 해서 현산어보라는 책을 세 권으로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걸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말로 다 풀어서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생태를 또다시 옮겨놓은 책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산대학의 교수로 생물학 교수로 있던 이충렬 교수는 2000년도, 1990년도든가요, 2000년도에 여기에 흑산도에 가서 현재 물고기를 조사하게 돼요. 조사하는데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물고기가 126종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약전 선생이 101종을 기록했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조사해봐도 생물학적으로 조사해도 126종이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물고기를 아주 상세하게 조사했다는 말이 되어지게 되죠. 그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대표적으로 한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내용만 한번 간단히 한단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주로 청어에 대해서 한자로 썼지만 이것은 한자로 된 말을 우리말로 풀어놓은 내용이 됩니다. 짧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어, 길이는 한자 남짓하며 몸이 좁고 빛깔이 푸르다. 물에서 오래 떨어져 있으면 대가리가 붉어진다. 맛은 담백하며 국을 끓이거나 구워 먹어도 좋고 어포를 만들어도 좋다. 정월이 되면 알을 낳기 위해 해안으로 따라 떼를 지어 회유해 오는데 이때의 청어 떼는 수억 마리가 대열을 이루어 오므로 바다를 덮을 지경이다. 석달 동안 산란을 마치면 청어 떼들은 곧 물러간다. 그런데 다음엔 길이 서너치 정도의 청어 새끼가 그물에 잡힌다. 건륭 경호, 그 날짜를 말하는 것 같아요. 10여 년 동안은 풍어였으나 중도에서 뜸하여졌다가 그후 다시 가경 임술년에 대풍어였으며 을축년 후에는 또다시 쇠퇴하는 성세를 거듭했다. 어느 해는 많아지고 어느 해는 적어졌다 그 말이 되죠. 이 물고기는 동지 전에 영남 좌도의 영남 왼쪽 편에 왼쪽 섬에 나타났다가 남해를 지나 서해로 들어간다. 서해에 들어온 청어 떼에는 북으로 올라가 3월에는 해서에 나타난다. 바다 서쪽에 나타난다. 해서에 나타난 청어는 남해의 청어에 비하면 배나 크다. 영남, 호남은 청어 떼의 회유에 성세가 서로 바꾸어진다고 한다. 창대의 말에 의하면, 아까 청년의 이름이 창대이죠. 창대의 말에 의하면 영남산 청어는 척추골 수가 74마디이고 호남산 청어는 척추골 수가 53개 마디라고 한다. 살펴보면 청어는 청어로도 통한다. 본초 광목에는 청어는 강호 사이에 태어나 머릿속의 침고리의 모양이 호박과 같고
잡는데 때려 가리지 않는다고 씌어져 있다. 그러나 이는 지금의 청어가 아니다. 그 빛깔이 푸른 점에서 우선 그런 이름을 붙여둔 것이다. 이렇게 청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관찰을 하고 정리를 하고 또 비교도 하고 했던가. 이런 내용의 종류를 물고기 101종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그리고 바람 물고기뿐만 아니라 무척추동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아주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책이고, 지금 말할 것 같은 과학 해양 최초의 한국의 수산책이다, 수산학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높은 가치가 있는 종류의 책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물고기 할 때 정의학 전에 자산어보 하나 정도는 우리가 기억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 바로 이제 이게 아까 그 한자로 이렇게 썼던 내용이 되고 위에 그 학명은 나중에 붙인 것이 되고요. 이 책이 바로 자산어보가 정문기 선생이 번역했던 책이 되어지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한국의 물고기를 과학적으로 조사하게 된 시기로 바로 들어오게 돼요. 그 내용의 제일 첫 번째 연구의 결과로 논문에 발표된 것이 1892년, 그러니까 아까 그 자산어보가 200년 전에 나왔어요. 200년 전에 나왔는데 바로 그 이후에 1892년에 아마 러시아 학자인 것 같은데 학자 헤르젠슈타인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물고기 신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신종이 바로 뭐냐면은 돌고기라는 신종이 되는데 이러한 신종의 학명이 풍퉁기아 헤르시라는 이름으로 붙여지게 돼요. 풍퉁기아 헤르시 헤르젠슈타인 명명자가 뒤에 나오고 아까 학명을 쓸 때 속명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종명을 쓴다고 그랬죠. 속명이 풍퉁기아라는 속명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헤르시는 종명이 되고 그 뒤에다가 이제 헤르젠슈타인 자기 명명자를 쓰게 되고 그 뒤에다가 발표한 연도를 쓰게 돼요. 여러분이 이제 혹시 학명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죠. 풍퉁기아 헤르시 헤르젠슈타인 1892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그렇게 나온 그 학명을 보면은 아 이건 명명자가 누구고 언제 처음으로 발표했다 하는 것이 바로 그 학명의 기록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풍퉁기아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기록에 보니까 풍동지방에서 처음으로 채집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풍동이 어딘가 하고 우리나라 지도를 전부 다 제가 살펴봤어요. 어디라는 말은 나오진 않는데 북한에도 그런 비슷한 이름이 있고 남한에도 그런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나중에 그 기록을 확인하다가 우리나라 남한강 쪽이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남한강에서 채집하다가 보니까 풍동이 나오더라고요. 풍동이 바로 어디냐면 충주 시내 풍동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자리에 가니까 풍동 아파트가 거기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아파트 바로 앞에 바로 남한강이 흘러가요. 아, 그래서 처음으로 1892년에 바로 여기에 와서 이 돌고기를 채집했다. 이게 바로 돌고기입니다. 돌고기고 이 몸이 저 주둥이가 아주 뭉툭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향해 있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물고기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나와요. 전역에 나오고 있고 일본에도 이 종류가 나오고 있고 근데 처음으로 발표한 것은 바로 이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풍동에서 채집했기 때문에 이 표본은 제일 먼저 관찰했던 표본은 아주 우리가 보존을 시키죠. 이게 자연사 박물관에다가 보존을 시키게 되는데 이게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있는 상테스부르크인가요? 거기에 박물관에 지금 보존이 되어 있어요. 이만큼 맨 처음 신종을 발견해서 기록했던 표본 이런 표본을 모식 표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이러한 표본들은 대체로 자연사 박물관에 보존을 시키고 영구적으로 보존시켜서 이 물고기를 이제 기록에 남겨두는 일로 지금 현재 각 나라에마다 하게 되고, 미국의 스미소니안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종을 발견할 때 기록한 모식 표본들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박물관마다 이런 모식 표본이 몇 종이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박물관의 규모를 자랑하거나 규모를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도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 박물관이라든지 뭐 루블 박물관이라든지 또는 자연사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게 되면 이러한 표본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자연사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학에서 보존시키기도 하고, 최근에는 인천의 생물자원관에서 이런 모식 표본을 많이 보존시키고 있고, 또 모으려고, 또 신종을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다 좀 기증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을 아주 많이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데 관심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박물관 갔을 때 모식 표본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마 그 수준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가서 좀 보자고 해도 보여줄 수도 있고, 이것은 외국에서 우리가 연구를 한다 하면은 빌려주기도 해요.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학술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같은 해에 슈타인 다크너라는 사람이 서울 지역에서 납지리를 발견해가지고 파라카이 로그나터스 코리아누스, 한국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이런 학명으로 이 납지리를 보고하게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이전에 이미 다 발표된 종인데 이름을 잘못 붙여져서 이때 이렇게 붙여진 것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4년 후에 역시 또 러시아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1896년에 같은 사람이죠. 헤르젠슈타인이 우리나라 꺽지를 신종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코레오페르카 헤르시, 이 헤르시란 말은 자기의 이름이 헤르젠이란 말을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그리고 이 코레오페르카란 말은 한국의 꺽지 종류다, 이렇게 해서 코레오페르카, 그리고 자기 이름을 여기에 붙여서 헤르시라는 말을 여기다 붙였는데, 이건 우리나라 하천에 상류를 가게 되면 어디나 다 흔히 나오게 되고, 또 아주 포식자로서 맨 높은 곳에 많은 것을 육식을 하게 되는,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종류가 바로 껍지고, 우리나라 모습을 잘 우리나라의 특산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종류가 바로 이 껍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05년에 미국인 학자를 또 우리나라에 와서 물고기를 조사하게 돼요. 그 가운데 조르단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조르단은 어류학자인데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초대 총장입니다. 초대 총장인데 어류학자이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조사하는데,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1905년은 일본에서 우리나라 물고기를 입수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종류만 입수를 해서 71종의 물고기 종류가 나온다 해서 학명과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보고하면서 처음으로 11종의 신종을 이분이 우리나라 걸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07년에 러시아의 학자인 베르크가 한강에서 나오는 묵납자루라는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또 신종으로 발표하게 되고, 1908년에 영국의 학자가 또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종류 111종을 소개하고 7종의 신종을 여기다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1913년에 역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조르단이라는 분이 어류학자인데 일본에 있다가 한국까지 왔어요.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수원에 서호가 있죠. 서호에 와서 물고기를 조사하게 돼요. 그때 일본의 수산, 지금 같으면은 수산청이 되죠. 농업진흥청처럼 되어 있던 기관이 수원에 있었는데, 여기 와서 수원 서호에 있는 물고기도 조사를 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바다 물고기까지 다 조사해서 우리나라 254종의 어류 신종,
신종, 10개의 신종을 포함해서 254종에 대해서 이때 발표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걸 강조하게 된 것은 수원 서호에서 나오는 종류 가운데 납자루 종류가 있어요. 납자루 종류가 있는데 아카이 로그나터스, 로디우스, 서호에서 나오는 그런 납자루를 여기서 처음으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표본이 처음에는 카네기 박물관에 들어있다가 나중에 시카고에 있는 필드 뮤지엄에 지금 현재 보존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종이 지금 멸종이 되었죠. 완전히 지금 조사해봐도 수원이라든지 근교에 나오는 모든 조수지를 조사해도 이 서호 납줄개라는 그런 종류가 나오지를 않아서 우리나라에서는 멸종됐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1984년도에 미국에 가서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필드 뮤지엄을 이렇게 관찰하는 도중에 여기에 이 표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사진을 지금 박물관에서 사진을 찍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물고기가 지금 표본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여기에 지금 현재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서호 납줄갱이라는 그런 종류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멸종된 종류로 아주 분명히 지금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종류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나오지 않을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 시흥에서도 마지막에 지금 나타나는 그런 종류들도 계속 어떤 보호장치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운명을 다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일본 강점기가 되어지게 되는데, 일본 강점기 때 일본에 있는 어류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물고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시기가 돌아오게 돼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모리 다메조라는 일본인 어류학자입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경기중학교의 전신인 경성중학교, 또 나중에 그 서울대학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의 의학과의 교수로 오게 됩니다. 교수로 와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민물고기를 조사를 하게 돼요. 그 당시만 해도 일본 총독부의 그 힘을 얻어가지고 전 지역을 다 다니면서 우리나라 물고기를 조사를 하게 되면서 물고기에 대한 신종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종류를 발표했어요. 1920년도에서 1935년에 걸쳐가지고 우리나라의 바닷물고기, 민물고기 전부 다 발표해서 1952년에 낸 그 목록에 보면은 우리나라 물고기 824종, 우리나라의 824종의 바닷물고기와 민물고기가 들어있다 하고 목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목록을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는 자기가 발표한 신종도 한 50여 종을 신종으로 발표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그 신종이 아니고 다른 종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알려지게 되고, 또 많은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우리나라의 신종으로 지금도 그 모리라는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그 많은 종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매우 열심히 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 대표되는 종이 1935년에 발표했던 쉬리가 바로 이 모리 다메조, 하얀 색깔이 나오게 되고 등쪽은 약간 검정색이 되면서 여기에 다섯 개의 색깔이 나오게 돼요. 오색이 보라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또 초록색도 띄고 약간 붉은색도 띄고 해서 오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금방 또 색이 변해버려요. 밖으로 잡아내놓고 보면 색깔이 변해서 이런 색깔을 보기가 좀 어렵게 되어지는데, 이게 주로 여울, 물이 빨리 흘러가는 그런 여울 돌 틈에서 이게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매우 몸집도 매우 빠르고 그런 모습을 제가 유심히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어졌는데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는 동해안 쪽 이 태백산맥이 쭉 있고 밑으로 이제 평야지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살이 좀 빠르게 흐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울이 많은데 이런 여울 틈에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환경에 적응해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여울에 적응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물고기가 만들어졌다. 다시 말하면 진화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마치 우리나라 국민성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빨리빨리라고는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성질이 약간 급하고 빨리빨리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시류의 행동을 보면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또 시류의 채색을 보면은 마치 우리 한국인들이 즐겨 입는 색동옷, 색동옷이 바로 이 그 컬러에 나타나게 되고 또 복부에는 하얀 색깔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자연 환경에서 만들어진 아주 아름다운 물고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맨 첫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던지 몰라도 루마니아의 유명한 세계적인 어류학자인 바나레스크라는 분이 이 물고기가 우리나라에만은 알고 이걸 좀 찾아보려고 알아보려고 연구하려고 좀 유럽 전 박물관을 다 뒤집어도 이 시리라는 물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 저하고 연결이 되었을 때 저한테 이 시리 물고기 표본을 좀 보내달라 연구를 하는데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 다섯 마리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매우 아주 좋아하면서 아주 학자로서 이 표본을 가졌다는데 아주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국 이외에 전 세계적으로 이 표본을 가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이 표본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80년대 이후에 한번 제가 그 루마니아에 지진이 크게 났다는 그런 보도를 신문에서 보고 제가 한번 안부 전화로 하기 위해서 전보를 한번 쳐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편지로 대답해 오기를 아주 안전하게 잘 있는데 이 시리 표본도 잘 있다고 그렇게 답장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저하고는. 그 다음에 또 역시 이 머리 담해조가 발견했던 종류가 금강 수계에서 나오는 감돌고기. 감돌고기. 슈도 풍퉁기아 니그라라는 그런 학명을 가지고 있고 또 역시 골짜기에서 계곡에서 많이 나오는 자가사리 이런 종류도 몇 종 여기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낙동강 수계에서 나오는 수수미꾸리 이것도 여울에서 주로 나오고 있어요. 여울에서 나오는 이런 종류도 처음에는 코비티스 멀티파스키아타 또 이것도 역시 미꾸리하고 좀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서 이때도 역시 이걸 코비티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비티스 로튼디 카우다타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1930년대 29년 30년에 발표했던 그런 물고기가 바로 일본인 모리 다메조에 의해서 발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나온 것을 막 그대로 남겼더라면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을 텐데 기록으로 남겼다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당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했던 일들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박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자기들은 와서 학술적인 조사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자원을 연구하는데 과학적인 조사를 이때도 많이 시작을 했는데 그때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학회지를 만들었습니다. 조선박물학회지. 이것도 한 20년 동안 발간하게 되는데 여기에 신종을 발표하면 이 학회지에다가 다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록이 그대로 남겨 있어서 지금까지도 이 내용은 우리가 참고를 하게 되고 또 1952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머리 담해조 씨가 여기다가 800여 종의 우리나라 목록을 만들어서 자기가 해방된 이후에 일본으로 가서 일본 미에 대학에 있으면서 거기서 우리나라 어류의 목록을 800여 종의 목록을 여기다 다 기록을 하게 돼요. 이런 종류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게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정문기 선생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어류 도감을 만들면서 이걸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800여 종의 우리나라 물고기를 기록을 했다 하는 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이 책을 인용했다는 말을 빼버렸어요. 빼서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점이 조금 아쉽다.
이런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39년에 역시 또 일본인 얼리학자인 우치다 게이타로라는 분이 우리나라 진에 와서 진해 시험장에서 연구를 하게 돼요. 근데 이분도 동경대학 수산과를 나와가지고 바로 우리나라에 와서 수산 시험장에서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나라 민물고기를 주로 해가지고 한 80종의 생태, 생활사, 모든 그 관련된 분포, 거기에 대한 기록을 잘 정리해가지고 1939년에 조선 어류기라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특별히 소개한 것은 매우 자세하게 기록을 남겼어요. 우리나라 어디서 나오고 또 어떤 종류고 어디에 분포하고 있고 어떤 생태를 가지고 있고 어디까지는 연구가 됐는데 어디까지는 연구가 안 됐다 하는 내용을 매우 자세하게 남겨놓은 책이 이 조선 어류지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많이 감동을 받았고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은 또 제가 연구한 것도 이 책에 나오는 몇 가지 내용의 문장을 보고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또 새로운 종을 발견하게 된 계기도 여기에 이 책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분이 해방 이후에 해방되기 전에 일본 구주대학의 교수로 가게 돼요. 교수로 가면서 자기가 연구했던 표본들을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1945년이 돼가지고 다시 들어가지를 못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해서 자기의 어떤 생애의 기록으로 매우 아쉬워하고 있어요. 자기가 연구했던 그 표본을 가져오지 못하고 그대로 오게 됐다는 점 그런 점을 자기의 회고록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점이 있는데 이 책이 1939년에 만들어졌지만은 지금 제가 솔직히 어류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지만은 지금 하라고 해도 이렇게 못하겠어요. 그만큼 자세하게 아주 과학적으로 잘 기록했단 말은 이분들의 교육이 기초적인 내용이 아주 철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기초 교육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미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그런 분야, 분자 생물학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그냥 전체적으로 압도를 하고 있고 이런 분야 연구는 막 앞서가는데 이건 다 미국이나 서양의 모든 연구에 뒤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연구는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분류나 형태나 이런 연구가 처음부터 100여 년, 200여 년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쌓여가지고 지금 오늘날 생물학이 발전하고 또 거기에서 생명과학이 나오게 되고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 과정을 지금 뛰어넘고 있어요. 뛰어넘고 그냥 거죽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앞으로 나올 것이다. 다시 언젠가는 그 원점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지금도 느끼고 기초과학 분야가 막 없어지잖아요. 대학에서도 뭐 철학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없어지고 대학에서 생물학이나 물리학이나 또 수학이나 이런 분야는 별로 그렇게 많이 집중이 안 되고 다들 공학이나 분자생물학이나 이런 쪽으로 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매우 취약하다. 우리가 경제발전이 못 되는 이유, 우리가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철저하게 기초과학이나 기초분야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해내야 앞으로의 그런 선진국을 또 따라가지 그러지 않으면은 더 앞으로 혼돈되고 문제가 더 많이 생길 것이다 하는 그런 걸 저는 예측을 하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분야를 했지만 저 뒤를 위해서 순수하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우 어렵고 힘들고 이거 해도 돈도 안 생기고 직업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다 피하고 있게 되죠. 이제 이런 점이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걸 좀 특별히 제가 강조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생물학을 공부하는 사람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내용이라도 좀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문기 박사,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생물학자, 최초는 아니지만은 과학적으로 한 부분으로 가장 큰 업적을 낸 분이 바로 이 정문기 박사인데, 이분이 일본 수산대, 일본의 동경 제국대학에 수산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자마자 우리 한국에 와서 일제시대에 수산시험장에 가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했고, 해방이 되자마자 부산중앙수산시험장 시험장장이 되었고, 또 부산수산대 학장을 역임했고, 학술원 회원이 되어가지고, 학술원 회원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 어류를 가지고 한국 어버라는 책을 맨 처음에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약 833종인데, 아까 말했던 대로 이 종의 대부분은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이런 종이 있다는 것을 다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보완해서 발표한 내용이 1954년에 나오고, 또 한번 동식물 도감을 해서 1961년에 여기에 조금 추가해서 854종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분 생전에 마지막으로 만들어냈던 책이 한국 어도보라고 해서 1977년에 이런 큰 책을 일지사에서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런 종의 형태나 생태나 또는 분포나 분류나 이런 내용을 다 총망라에 수록을 하게 되죠. 수록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문기 박사 스스로가 연구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이미 다 연구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여기다가 종합한 거죠. 근데 이렇게만 해도 전혀 없던 것보다는 훨씬 나았고, 후학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어류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자기의 내용을 소개한다든지 일본인 학자들의 뭐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그런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들어가면은 좀 분발하고 좀 도전도 받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정문기 선생은 이미 다 일본인들이 다 해버렸다. 할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제자를 기르지 않았다는 점. 이 점도 하나의 우리나라 어류학이 발전이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했던 내용이 최기철 박사입니다. 저의 바로 은사가 되기도 하죠.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 사범대학 생물학과 교수로 있을 때 제가 서울대학 사범대학 생물학과 이제 입학을 해서 여기서 교육을 받았어요. 이분은 전공이 처음에는 어류가 아니었고 주로 연체동물, 바지락, 바지락의 생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대학, 제가 대학 2학년 때 선제도가 있죠. 인천 앞바다에. 선제도에 와서 바지락을 조사했어요. 바지락의 생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바지락, 어린 바지락을 학교 시험실, 지금은 이제 관악 캠퍼스로 옮겼지만 그때만 해도 1960년대가 되는데 용두동에 사범대학 캠퍼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지락을 놓고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대학 2학년이었고 이 최기철 교수가 강의를 아주 명강해요. 잘해요. 잘하고 감동을 많이 주고 그랬는데, 그때 동물학을 가르쳤고 동물 생태학을 가르쳤는데, 저도 그 강의에 심취해가지고 동물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마침 연구실에서 바지락을 연구하고 있을 때 그 실험실에 들어가서 바지락을 측정하고 하는 그런 연구를 좀 도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3학년에 대해서는 이제 식물학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대학원 들어가서도 이제 다른 쪽에 연구를 하게 되었고, 물고기는 전혀 그 뒤에 관계를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제가 목포에 가서 여학교에 교사로 한 2년 있었습니다. 2년 있다가 다시 대학원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도 어류 공부는 아니고 저는 이제 생물학 교사가 된다고 교육대학원에 맨 처음에 서울대학에 만들어졌을 때 거기 가서 이제 교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마치고 나서 나이가 많이 드는데 군대는 가야 되겠고, 뭐 군대 안 갈 수도 있지만은 요새 보니까 뭐 군대 안 간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당시는 내가 앞으로 뭐 일을 하려면은 군대는 가야지 하고 군대를 가려다 보니까 나이가 근 27, 6대여서 사병으로는 못 가서 공군 장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군 장교로 있을 때 여기 오산에서 제가 근무하고 수원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출퇴근을 하고 제대로 하고 보니까 1972년 나이는 이제 30세가 되어가지고 취업은 해야 되겠는데 취업은 안 되고 해서 학교 이 최기철 교수님을 찾아갔죠. 가서 내가 교사로 가려고 그러니까 좀 학교로 나갈 수 있는 학교를 좀 소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학교도 잘 안 되니까 지금 마침 연구실에 자리가 비었다. 조교가 있던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유학을 갔는데 자리가 마치 비었다. 그러니까 조교로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만 해도 연구할 생각은 아니고 교사가 되려고만 이렇게 했는데 교사가 자리는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한번 학교에 가서 좀 공부도 하면서 기간이 되면은 교사로 다시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던 것이 바로 그때 최기철 교수님이 어류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교수님도 어류를 연구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나라 민물고기를 전부 조사하는 과정에 그걸 조사하고 측정하고 분류하고 하는 일을 조교가 해야 되는데 제가 들어가서 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그 책 보고 저도 이제 혼자 공부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만 해도 붕어하고 잉어도 잘 구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려니까 교수님은 나에게 표본을 딱 갖다 주면은 나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지를 못해서 그냥 밤새도록 도감 놓고 이제 찾아내는 거죠. 아까 정문기 선생 도감 놓고 찾아내고 모르면은 저 한강에 가지고 가서 어부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거꾸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물고기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 교수님이 저더러 일본에 가서 좀 일본에 가서 배워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본에 가서 한 달 동안 일본인 교수하고 물고기 조사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때 이제 제가 물고기 공부를 시작한 거고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시작돼서 3년 조교로 있다가 마침 전북대학에서 그 생물학 교수를 채용한다는 그런 공문이 와가지고 거기에 시험 보고 제가 전북대학에 내려간 것이 1975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제가 교수로 가게 됐고 그때 이제 물고기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전북대학에서 33년 제가 교수로 있다가 2008년에 정년을 했습니다. 정년한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정년 후회가. 그런데 마침 또 여기 와서 이런 기회 좀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우리 졸업생도 여기서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물고기 이야기도 하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이때 이제 최기철 교수님이 정년한 다음에 1975년에 정년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각 도별로 물고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남겨놓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기록이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시흥 물고기를 소개한 것도 바로 이 책에 소개했던 내용이고 또 이분이 열심히 우리나라 분포에 대해서 생태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한 기록을 이 책에 이렇게 남겨두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최기철 교수님하고 할 말은 지금 많이 있는데 다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89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어류학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류학회가 만들어졌을 때 부산 수산대학에 있는 김영옥 교수가 회장이 되고 우리 만들기 위해서는 최기철 교수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 부산에서 많은 분이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교수가 회장이 되고 제가 전북대학이 있을 때 제가 부회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학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어류학회 잡지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물고기에 대한 연구의 기록들이 계속 올라오게 되죠. 계속 올라와서 많은 우리나라 물고기에 대한 연구의 기록이 여기에 소개가 되고 그리고 역시 지난 2005년도에 저는 민물고기만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도저히 민물고기는 거의 체계를 잡아갔는데 바닷물고기에 대해서는 연구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바닷물고기를 연구하는
분야로 연구하도록 논문을 쓰도록 이렇게 해서 바닷물고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아까 말했던 대로 이 한국 원료학 회지에 집중적으로 소개해서 많은 논문들이 바다에 대한 물고기에 대한 논문이 나오게 되고 그 바다 어류에 연구했던 분 중에 하나가 한 분이 지난번에 와서 강의했던 최윤 선생. 최윤 선생이 바로 제가 대학에 있을 때 학부 학생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학부 학생 때부터 보니까 그림을 잘 그려요. 너무 잘 그려요. 우리 저 김채성 군도 그림을 잘 그리지만은 매우 그림을 아주 섬세하게 물고기 그림을 잘 그리는데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석사 논문을 지도했고 그리고 박사 논문도 지도했어요. 박사 논문을 지도했다가 연구실에 좀 있다가 군산대학에 교수로 가게 됐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주로 바다 그때만 해도 바다에 전공하는 학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최윤 선생들어 상어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바닷물고기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종류가 상어인데 우리나라에는 전혀 이 상어에 대한 연구가 없으니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을 때 이 최윤 선생이 빨리 그걸 좀 받아들이고 또 연구하기 위해서 일본의 북해도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상어 전문가 밑에서 이렇게 바로 공부하고 오니까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우리나라 상어를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했던 내용을 민물 물고기와 바다 물고기를 다 합쳐가지고 2005년도에 한국 어류 대도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어류의 1085종을 여기다 다 기록을 하고 그림도 넣고 설명도 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내용을 이 도감에다가 기록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대개 이제 물고기 연구하는 분들이 이 책을 많이 인용을 하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우리나라 어류가 지금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문제가 많이 있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일본에는 바다가 전면으로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섬이 많고 바다가 길고 하기 때문에 일본에 나오는 어류가 4천여 종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기록된 것은 지금 1200종, 지금까지는 다 미기록이 나와서 1200종 정도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일본에만 물고기가 많이 살고 우리나라는 물고기가 이렇게 적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은 일본은 물론 바다가 길고 또 좀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이렇게 있어서 많이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일본에는 어류학자가 많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국왕도 어류학자인 것처럼 학자가 많아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밝혀져 가지고 많은 종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있지만은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연구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적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걸 자원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 분야를 열심히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나라도 적어도 한 2000종 이상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쉽게 예측을 하게 돼요. 예측을 하게 되는데 연구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좀 아쉬운 마음으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연구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고기에 대해서 연구했던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것도 그냥 말하는 것보다도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이렇게 하고 또 그건 계속되는 거고 또 하나의 종류가 아까 말씀드렸죠. 납자루과 어류, 조개 속에다 알을 낳는 종류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14종이나 돼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매우 아름다운 이런 물고기 종류가 되는데 이런 종류도 연구하는데 매우 재미있는 그런 연구 과정에 스토리도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서 이 내용도 이 내용은 지금 여기서 일부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흔했던 종류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했던 대로 우리나라 어디에서 나오는 어디든지 그 강에서 나오는 그런 종류를 보게 되면은
칼납자루라는 종류가 있었어요. 칼납자루. 칼납자루라는 종류가 있었는데 이것의 학명이 아카이 로그나터스로 있어서 일제시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치다 게이타로라는 분이 그 도감에 자기가 썼던 조선 어류지라는 책에다가 아카이 로그나터스 림바타라고 이렇게 하면서 일본에도 있고 우리 한국에도 나온다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게 지금 칼납자루인데요. 칼납자루가 이런 종류인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연구실에서 보니까 이게 일본 것하고 좀 달라요. 다르는데 일본에서 신종으로 발표됐던 거라서 일본의 이 표본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학원생 한 사람을 이 종류를 연구를 시키려고 실제 일본으로 가서 이 표본을 한번 일본에 있는 표본을 채집하도록 일본 구주대학에 한번 보냈어요. 보냈더니 구주대학에 가서 막상 채집을 하려고 보니까 일본도 오염이 돼가지고 원래 이 나왔던 장소에서 채집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마침 그걸 도와줬던 일본의 교수 한 분이 돌아온 다음에 일본 지역에서 다시 찾아가지고 표본을 살린 채 김포공항으로 보내왔어요. 표본을 살린 채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연구실에서 비교를 하면서 알도 비교해보고 교배도 시켜보고 했더니 교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종류하고는 좀 다른 종류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칼납자루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칼납자루 알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좀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일본의 칼납자루는 길쭉하지 않고 이것하고 좀 다르게 좀 둥근 모양의 알을 가지고 있어서 알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종일 것이다 생각하고 비교를 한 다음에 일본 표본하고 비교해서 다르다는 점을 찾아내가지고 이것을 우리나라 새로운 종이라고 해서 아카이 로그나터스 성명은 같고 코리엔시스라는 학명을 붙여가지고 저와 우리 대학원생 이름을 뒤에다 명령자로 해서 킴 앤드 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나오는 칼납자루의 학명은 이것이다. 다르다는 점을 발표를 했죠. 발표를 하고 한참 지나고 봤는데 바로 전라북도의 섬진강 수교에서 이제 계속 조사하다 보니까 언젠가 보니까 또 그 다른 그 칼납자루라고 생각했던 종류를 이거나 똑같은 종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 모양이 또 이런 모양, 마름모 모양으로 나오는 그 다른 집단을 찾아내게 됐어요. 그래서 또 알 모양이 다르면은 일본의 칼납자루하고는 다르고 또 우리나라 칼납자루하고도 다를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이것을 면밀하게 관찰을 한 결과 여기에 산란관, 암컷이 조개 속에다 알을 낳는다고 그랬죠. 여기다 관을 이렇게 쭉 산란기가 되면은 4월이나 5월 되면은 관을 이렇게 내게 되는데 관의 모양이 보니까 달라요. 이건 가늘고 짧고 하는 데 비해서 이것은 길고 좀 두껍고 하는 그런 관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또 알 모양도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교배를 해도 교배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임실 관천 쪽에서 처음에 찾아내가지고 이것은 이것과 다르다. 칼납자루와 다르다 그래서 임실 관천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종 아카이 로그나터스 섬진엔시스 이것도 역시 킴 앤드 킴 김치용 박사라고 지금 여기 청평 수상과학원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우리말 이름으로는 섬진강 그 임실 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임실 납자루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임실 납자루가 돼요. 그런데 임실 납자루가 사는 장소가 처음에 관촌에만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더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관촌뿐만 아니라 섬진강 일대에 보성이라든지 곡성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했는데 매우 장소가 좁아요. 사는 장소가. 더 재밌는 것은 그러면 똑같은 종이 똑같은 장소에서 나오느냐. 아마 생태학의 법칙에는 그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같은 종에서 두 종이 같이 살 수가 없다. 같은 장소에 살려면 뭔가 좀 달라야 돼요. 다르다는 그런 그 전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생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기 그 사진은 여기 빠졌네요. 여기에서 그 사진이 빠졌는데 서식처 사는 장소를 조사해 봤더니 이것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다 생략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한 군데는 흐르는 물 같은 관촌이라 할지라도 흐르는 물이 있고 고인 물이 있는데 흐린 물에서 한번 흐르는 물에서 조사를 해보고 또 한 군데에서는 고인 물에서 따로 조사를 해봤더니 두 종이 따로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실 낙자루가 사는 장소는 주로 고인물에서 나오고 이것은 저 흐르는 물에서 나온다는 것까지 밝혀내서 이 두 종이 같은 장소는 같은 강이지만은 같은 강이랄지라도 흐르는 물에서는 칼낙자루가 나오고 있고 고인물에서는 임실 낙자루가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나중에 다시 밝혀내게 되죠. 이와 같이 생태가 전혀 다르게 종마다 생태가 다르다는 이런 사실을 여기서 찾아내게 됩니다. 이러한 임실납자루도 있는데 지금은 임실납자루가 멸종 2종으로 들어가 있게 되고 멸종 2종 1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사는 장소가 이렇게 그런 장소가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을 좀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멸종 위기종 1급으로 올라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바다가 주로 들어와 있었고 고유한 종은 어디에 나왔냐면 저 상류 쪽 민물로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그런 장소 바다가 들어가지 않고 민물로만 되어 있던 그런 장소는 고유종이 거기서 오랫동안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는 바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닷물로 주로 챙겨지기 때문에 바다는 다 통하지 않아요. 어디나 고유한 장소가 아니죠. 근데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고유종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원인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서도 흔한 종류가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잘 보존해야 될 때다.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뭐 여기에 관련이 없어도 좋고요. 그냥 너무 저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은 뭐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본들 뭐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가능한 대로 이 연구라는 게 바로 이렇게 주변에 나오는 어떤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떤 자기 나름대로 해답이 있어야 돼요. 그 해답이 바로 뭐냐면 가설이라고 그런 거죠. 해답이 임시적인 해답, 정답은 아니죠. 임시적인 해답을 우리는 과학에서 가설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실험을 해봐야 돼요. 거기에 맞게 실험을 하면서 오랫동안 해보면은 그 임시적인 해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틀리다 그러면은 그 임시적인 해답이 틀린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임시적인 해답을 만들어냈고 거기에 역시 실험하고 관찰하고 지난번에 그 미꾸라지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도 있지만은 과학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아니 할 수 없다는 말보다도 아 그게 그렇다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문제를 가져야 되잖아요. 도대체 그럴 수 있을까? 그렇다 하면은 그렇다는 답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럴 수가 없다 하는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경우에는 놓고 정말 이제 실험이라기 말하기보다는 관찰을 해봐야죠.
정말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네네. 네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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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예네. 예. 그렇죠. 네네. 네. 네. 예. 네. 예네. 네네. 아니 저도 답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방 말씀하신 가운데 가설을 만들어냈어요. 먼저 고라니가 할 수도 있다. 또 뭐 다른 데서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조금 저도 이해가 아니 그러니까 네 그렇다는 내용이고 예. 그렇죠. 그렇죠. 나오지요. 네, 나오니까 그러지요. 네, 어디선가 이제 비가 온다든지 땅 속으로 스며든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지요. 있지요. 네. 예를 들면은 새가 날아다니다가 배설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먹이로 거기에 어린 새끼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주변에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다가 배설을 할 수도 있고 먹이가 어떤 거기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가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가설을 세우면서 그걸 이제 확인해 보는 단계 이게 우리가 소위 과학적인 방법이다 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예. 예. 칠성장어는 장어하고 달라요. 전혀 계통이 다르고 칠성장어는 원구류라고도 말하고 또 턱이 없는 종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척추동물, 모든 척추동물에는 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류로부터 시작해서 위턱, 아래턱이 있는데 칠성장어 종류는 턱이 없어요. 무항류, 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종류라고 해서 척추동물의 조상형이다. 가장 처음이 척추동물이 그 갑주어라고 들어봤죠. 이런 갑주어가 바로 칠성장어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통이 완전히 다르는데 칠성장어는 어떻게 사냐 하면은 입이 빨판처럼 생겼어요. 예, 빨판처럼 되어 있고 입 안에 혀 위에 천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빨이 아주 날카롭게 이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칠성장어 종류들이 사는 것은 물고기의 벽에 붙어요. 몸에 딱 달라붙으면 빨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은 자기 혀 안에 입천장 안에 들은 이빨로 물고기 살을 갈가내요. 갈가내면 거기에 피가 나오죠. 피를 빨아먹고 살아요. 사는 모습 그래서 피해를 준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인데 그렇게 해서 살게 되는 종류가 칠성장어가 되는데 모든 물고기에 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물고기도 있고 그러지 않는 물고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칠성장어는 좀 우리가 물고기 종류에서 좀 특별한 종류 어떻게 보면은 물고기 조상 중에 조상 중에 조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또 재미도 있잖아요. 네네. 네네. 수달, 네. 예. 먹을 수도 있죠. 예. 칠성장어가 저기까지는 났는지 했는지는 몰라도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도. 예. 조금, 저, 수달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좀 더 고등한 종류고, 더 빠르고, 행동이 민첩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 최승군이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자, 오늘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